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위계주부들 에피소드 1으로 계속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듣고 따라할 수 있게 한국말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요. 아마 하루에 세 문장씩 처음에 세 문장씩 올려드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반응들 좀 보고 더 올려드리거나 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저번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많은 카톡을 많이 받았는데 이 영상을 제작하는 취지는 그냥 같이 공부하자는 혼자 하게 되면은 좀 의지할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좀 약간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저도 저 또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서 영상도 제작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녹음 파일도 매일 업로드를 하면서 저도 이제 실력을 늘리고 다른 분들한테 저의 노하우나 팁 같은 걸 드려서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제가 공부했던 것보다 좀더 빨리 좀 효과적으로 늘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우선 저는 공부를 한 8개월 정도 했고요. 8개월 정도 필리핀에서도 하고 혼자 그 자취방을 구해서 혼자 미드나 애니메이션으로도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처음 시작은 정말 참담했죠. 아예 단어도 10개도 모르고 의사소통은 아예 되지도 않고 근데 처음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티처들하고 두달 동안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애기가 단어 하나하나 뱉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고 수업 시간에선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핸드폰 그 사전. 핸드폰 사전만 계속 찾고, 그렇게 시간을 그냥 허비했어요. 돈도 허비하고, 그러고 나서, 실력은 그냥 제자리고. 그러고 나서 코어설이 영어로, 영어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그거는 외우고, 뭐 하고, 뭐, 공부를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훈련처럼 따라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한두달 있다가, 리스닝 시간 때 이제 듣는 게좀 단어, 처음엔 단어 두 개, 세개 이렇게 들리다가, 문장으로 들리고, 이해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방을 따로 이제 자취방을 구해서, 이제 코어설이 영어만 계속 하다가, 이제 애니메이션도 병행을 했죠. 애니메이션 하나 틀어놓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문장이 쌓이고 그 뒤로 이제 영어가 이제 좀 재밌어지고 그렇게 좀 금방 늘게 됐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너무 긴데 그건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할게요. 우선 위기주부들 에피소드 1첫 번째 문장부터 하루에 세 문장씩 할 건데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게 오늘 배운 문장들이에요. My name is Mary Alice Young.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My name is Mary Alice Young.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My name is Mary Alice Young.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네, 이런 문장인데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버를 해서 제가 영어 발성과 호흡으로 이제 악센트를 넣어서 하나 한 단어 한 단어씩 해드리면 따라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쌓이면 아마 에피소드 1이 한천 문장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두달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두 달을 끝내고 난 뒤에 복습하는 건
40분이면 돼요. 왜냐면 에피소드 1이 40분 분량이거든요. 그럼 그냥 그걸 계속 그냥 쉬는 날이나 자기 전이나 뭐 심심할 때 그냥 뭐 나눠서 한 15분씩 나눠서 들으셔도 되고,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영어를 계속 두 달 동안 공부했던 걸 40분 만에 복습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문장 시작해 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My name is Mary Alice Young. My name is Mary Alice Young. My name is Mary Alice Young. 가이드를 해드리면 My name is Mary Alice Young. 듣고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해드린 거거든요. My name is Mary Alice Young. My name is Mary Alice Young. 이제 일상습도를 해드리면 My name is Mary Alice Young. My name is Mary Alice Young.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My name is Mary Alice Young. My name is Mary Alice Young. My name is Mary Alice Young. 네. 처음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들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 발성이 약간, 제가, 영어 발성법을 따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건데, 이번 주 안으로. 일단, 약간 쉽게 설명하자면, 혀 끝을 약간 뒤로 땡긴다는 느낌으로 살짝 땡기세요. 그러면 목구멍이 저절로 열리고 성대가 살짝 내려갈 거예요. 그 느낌으로 약간 앞에 휴지가 하나 있다 생각하고 그 휴지를 저 멀리 보낸다 생각하고 여기서 하 하로 하면 하하하하 약간 남자분들이면 약간 두터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성을 이제 한마디 한마디씩 내주시면 돼요. 저를 따라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My name is Mary Alic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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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My name is Mary Alice Young. My name is Mary Alice Young. My name is Mary Alice Young. 네, 좀 더 깔끔하게 들리시나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문장을 해볼게요. 원래 좀 더 긴 문장이었는데 제가 초보분들도 있고 좀 약간 쉽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잘랐어요, 그 문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네, 이 문장은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제가 가이드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좀 더 빨리 하면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정상적으로 하면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자, 좀 더 잘 들리시나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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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들어볼게요.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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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좀 더 잘 들리시죠? 이걸 해석해 드리면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당신이 아침 신문을 볼 때면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제가 만약에 해석을 해드릴 때 막 한국 그 전 잘 모르겠는데 막
제가 필리핀 공부할 때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던 분들이 와가지고 막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막 수학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저는 그냥 이해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드릴게요. 막뭘 뜻을 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만약에 그냥 당신이 아침 신문을 읽을 때면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한번더 하면 한번 들어볼게요.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네.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처음에는 잘 아마 잘안 들리실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끝나면 분명히 충분히 잘 들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문장은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좀 약간 제가 오버를 해서 이제 호흡을 넣어서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따라 해주셔야 돼요. 한번 더.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이제 좀더 빨리 하면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이런 문장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한번 더 해볼게요.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어볼게요.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네,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거를 해석해드리면 You may come across 너는 아마 할 것이다. Make, come across. Come across는 약간 뭐 이해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 문장에서는 발견되다. 약간 발견되다라는 뜻인데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너는 아마 발견할 것이다. 무엇을? article, 기사를. About, 뭐뭐에 대해서.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그 특별한 하루. 내가 약간 자연스럽게 되게 어렵네요. 이렇게 막 해석을 하나하나씩 해드리려니까 좀 어렵네요. article,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그 메리 앨리스 영이 겪었던 특별한 하루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발견할 것이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한 문장이었는데 제가 잘랐다고 했잖아요. 한번 그 문장 전체를 한번 들어볼게요.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네,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해드리면
당신이 오늘 아침 신문을 읽을 때 아마 발견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 보냈던 특별한 하루의 일들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제가 일부러 그 문장이랑 해석을 글로 이게 안 올렸어요. 영상에. 이 가이드 영상에서는. 왜냐면 그냥 가이드 영상에서 그냥 소리로 듣고 따라하고 이해하고 그냥 소리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배웠던 문장들을 구간 반복을 해서 이제 통합 자막과 함께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제 그걸 보시면서 이제 훈련이 다 되셨으면 분명히 이제 다 깔끔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걸 보시면서 이런 뜻이구나, 좀더한번더 상기하고 이런 문장이구나 라는 것도 한번더 상기하고 막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복습하는 개념으로 그냥 듣는 데만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배웠던 문장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My name is Mary Alice Young.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My name is Mary Alice Young.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My name is Mary Alice Young. When you read this morning's paper, you may co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unusual day I had last week. 네, 이런 식으로 하루에 세 문장씩 처음부터 이제 에피소드 1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게끔 편하게 이제 한국말처럼 이해하고 들으실 수 있게끔 영상을 제작할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영상 올렸던 부분에 제가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카톡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몇몇 분들이 카톡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배웠던 영상을 내일이나 녹음을 해주셔서 연습과 훈련을 하고 녹음을 해주셔서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의 소리, 목소리, 우리는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의 메리 앨리스 영의 목소리보단 다른 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파일들을 합쳐서 같이 공부하시는 그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그걸 또 올리는 이유는 그걸 또 들으면 주파수 다른 사람들의 그 훈련했던 그 발성을 제대로 했건 안 했건 그래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그 문장들을 듣는 것도 충분히 귀를 뚫는데 정말 빨리 뚫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전 영상이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를 밑에 적어 놓을게요. 그걸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을 저한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구간 반복을 보시고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리 잘 들려도 지금은 아마 겉핥기로 30%밖에 안 들리실 거예요. 아무리 클리어하게 들리신다 하더라도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 코어 소리 영어로 첫 문장을 들었을 때랑 4개월 뒤에 완전히 귀가 이제 한70% 80% 열렸을 때 이제 계속 반복을 할 때마다 다르게 들려요. 좀더 숨소리나 리듬이나 그런 발음이나 이런 게좀더 디테일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조금씩 귀가 열릴수록. 그래서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